네, 오늘의 시그널은 파로스 아이바이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이바이오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AI랑 연관이 있다. 이것도 그 유추가 되는데, 자, 아까 전에 로봇 얘기를 했죠. 처음에 이제 우리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보통 쓰시는 것들이 기껏해야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뭐였습니까?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강아지 털 날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어떤 업체에서 강아지 로봇을 내놨어요. 그래서 막 재롱 떨고 꼬리 흔들고. 거기서 이제 로봇 청소기가 나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애국가에서 봤던 그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들. LG전자가 인수한 로보스타가 만드는 그런 로봇들이었죠. 최근에 흐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레이모 로보틱스도 원래 연구실에만 처박혀 있던 그 휴보 만들던 업체였죠. 그게 이제 치킨집에서 쓰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가 치킨집, 피자집에서 일하는 로봇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업체들, 그 다음에 큐렉소나 고용같이 병원에서 쓰이는 거, 그 다음에 JVM 같이 약국에서 이제 약사님들이 조제를 안 하고 그 봉지를 싸는 것을 로봇 파리합니다. 그럼 JVM 업체, 그 다음에 루닛하고 뷰노 딥노이드가 나오죠. 이 시간에도 다 했어요. 루니피노 딥노이드, 인공지능 로봇인데 의사를 도와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애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루닛도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죠. X선, 뭐 방사선 촬영을 분석하는 데에서 신약 개발로 나가는. 그러니까 AI가 이제 신약 개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로봇에 진화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바로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역사를 보면 지금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죠. 뭐 계속 이걸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약 개발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완전 바이오 업체들의 무덤이 돼가지고 지금 시체가 즐비하게 쌓여 있어요. 그 위에서 꽃 피어서 다시 시체를 뚫고 놔가지고 새싹을 피우려고 발버둥을 치려다 보니 이제 인력으로는 안 되겠다 이건 거죠. AI로 해야겠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 다국적 제약사 돈 많은 회사들도 10년 이상이 걸리고 그거를 하려고 신약 후보 물질들을 전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신약 후보 물질들을 막 몇천 개를 사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거기서 우리나라 같이 돈이 없는 이 바이오 회사들이 신약 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AI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AI, 빅데이터 이런 걸로 걔네가 학습을 해가지고 인력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걔네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 나왔어요. 지금 PHI-101. 뭐 3천당 제약할 때도 나왔지만 SHD가 무슨 3천당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붙이는 거예요. 파로스 아이바이오니까 PHI를 붙인 거고 101은 첫 번째예요. 101번째 아니면 첫 번째. PHI-101이 현재 다국적 임상 1비상 중이고 국내에서는 재발성 난소암 적응증으로 임상 1상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게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두 군데서요. 연대 의대 세브란스랑 이 지금 서울 성모병원 카톨릭대학교죠. 두 곳에서 의사의 판단 아래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1비상 1상이니까 아주 초기 단계죠. 이게 어쨌든 임상 진행 중인 단계로는 AI가 도출한 신약으로 최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AI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겠어? 하는데 벌써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펼쳐질 로봇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 신약 AI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자,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로스 아이바이오 2024년 7월 달에 상장해가지고 22,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22,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눌림목이 나왔고 횡보 중인데 지금 거래량이 거의 지금 터지지 않고 있어요. 8월 초까지의 거래량보다 굉장히 작은 거래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두 번째 바닥을 형성하려는 모습이 보이죠. 거래량이 살짝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돈의 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2만 원까지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2023년 8월 달에 최고가를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새로 생긴 바이오도 지금 바이오 업체도 소개해드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 AI로 바이오 신약을 만드는 이 회사도 지금 모양을 다시 만든다면은 1차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2만 2천 원 2차 목표가까지도 한번 도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파로스 아이바이오 2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